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반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 변동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지지율 부동의 1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세론을 굳힐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후보이자 지지율 2위를 기록해온 반 전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경쟁자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 남경필 경기지사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반 전 총장을 대신해서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떠오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 대선 주자로 거론돼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 눈에 띄게 뛰어오르면서 본격적인 대선 후보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권 주자들의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주 강력한 충청권 후보 한 명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가 강화될 수 있고요. 친박, 친문 세력 청산을 내걸고 제3지대를 모색하던 정치 세력에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정치적 비중이 쏠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 전 총장의 지지층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대권 구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